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7회에서 황팅리는 부하들한테 도둑 연수를 해주다가 그만 버스가 넘어지는 바람에 경찰들한테 잡히게 되었었죠. 이어 경찰서에 도착하자 때는 이미 저녁이었답니다. 황팅리 일당 15명은 두 개 호실에 나뉘어서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밑에 부하들은 당황해하죠. 형님, 이거 어떡하죠? 네, 이제껏 당황이란 당자도 모르던 황팅리도 당황해합니다. 이제 금방 전국을 통일하고 도둑 황제를 며칠이나 했다고 또 잡혀들어왔으니 억울했겠죠. 황팅리는 답답해서 한숨을 풀풀 내쉬면서 담배질을 해댑니다. 하지만 이때 밖에서는 갑자기 쏴 하고 폭풍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하늘도 내 심정 아는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야, 이게 뭐야? 뭔 구치소가 비가 새고 있니? 이거 구치소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글쎄 지붕에서 빗물이 새려 들어와서 황팅리 얼굴에 떨어진 거였죠. 이어 황팅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 구치소와는 3m 좌우 되는 높이나 됐는데 그 지붕 구조는 북쪽이 할빈 집들 구조와 많이 달랐답니다. 글쎄 그냥 달랑 기와들을 한 겹으로 쭉 막아놨던 거죠. 스날 텐주어예. 자, 하늘이 나 황팅리를 돕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어 황팅리는 도둑들만 알고 있는 암호를 사용하여 부하들한테 작전을 전합니다. 네, 이어서 새벽 3시가 되었고 번개에 그냥 쏴 하고 내리는 소나비는 멈출 줄을 몰랐답니다. 황팅리 일당은 두 눈이 동글동글하여 황팅리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죠. 야들아, 이제 가보자! 황팅리 말이 끝나자 바쁘게 도둑놈들은 와 하고 모여듭니다. 네, 그러면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글쎄 그들은 인간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위에 사람이 올라타고 또 그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올라타서 마지막 맨 위에 올라간 사람이 이 지붕 기와장을 위로 올려서 곁으로 미니 그냥 하늘이 뻥 뚫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절 중국 남방에 있던 집들은 이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미리 외투와 바지들로 만들어 놓은 그 밧줄로 또 밑에 사람들을 하나 둘씩 끌어올리고요. 이렇게 15명 되는 황팅리 일당은 경찰서 구치소를 도망치는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황팅리 이 이름 석자는 도둑계에서 전설이 되어버린 거죠. 경찰서에 15명이 잡혀 들어가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왔다고? 이게 어디 보통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였을까요? 황팅리는 이젠 전국 도둑놈들 한테서 도둑 신으로까지 받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하들한테 전설이요 뭐 신이요 하며 받들리자 황팅리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건 바로 자신한테 재간을 배워준 스승님 창저우잉이었죠. 비록 자신이 다리 한쪽을 잃게 했고 평생 동안 쩔뚝쩔뚝거리며 살아가게 만들었지만 필경 오늘날이 황팅리를 있게 해준 은인이잖아요. 황팅리는 창저우잉을 찾아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풀어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전해지는 소식은 참으로 씁쓸했답니다. 글쎄 창저우잉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자 황팅리는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스승님 무덤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는 그렇게 애처롭게 울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황팅리가 이렇게까지 날아다니는데 경찰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이어서 때에는 1983년이 됩니다. 이 해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해였지만 흑사회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나날들이었죠.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 일어난 해였는데 동부 이왕, 바이보산 등 많은 범죄자들은 바로 이번 범죄와의 전쟁에서 인생이 그냥 확 뒤바뀐 겁니다. 그러면 도둑놈들은 어땠을까요? 황팅리 부하 중에는 허수밍이라고 있었답니다. 이놈은 글쎄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잡아먹다가 경찰에 잡혔답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뭐 도둑질 죄가 뭐 별로 크지 않았기에 허수밍은 경찰서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다고 합니다. 어? 내 쏠쏠해서 잡아먹었다 왜? 까짓거 돈 물어주고 어? 몇 달 썩다 나오면 될게 아야. 네, 허수밍은 이미 위쪽으로부터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걸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그런 허수밍을요 글쎄 총살을 했다고 합니다. 네, 돼지 한 마리 도둑질해서 잡아먹다가 총살당한 이 허수밍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도둑질로
총살 맞은 놈이랍니다. 그러자 도둑개는 그냥 발칵 뒤집힙니다. 뭐야, 돼지 한 마리 도둑질했을 뿐인데 총살이라니. 아니 그러면 우리처럼 조직을 만들어서 도둑질하는 거는 어떻게 처벌할까? 야야, 이게 뭐 웬만한 일이 아니다. 다들 사고치지 말고 조용하게 있어라. 황팅리 명령이 떨어지자 전 중국 도둑 무리들은 그냥 납작 엎드려서 조용하게 지냈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직이 넘버3였던 왕진링이 이제 슬슬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저번 회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황팅리 수하의 여자 도둑무리 여왕이었으며 그 덩치가 산만했고 웬만한 남자들은 두 명도 그냥 거뜬히 이길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왕진링은 여자였으니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었고 성생활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황팅리 조직이 남자들은 다들 그녀가 두려워서 그냥 슬슬 피하기에 바빴답니다. 그래, 니네가 주동적으로 안 다가오면 내가 잡으러 가면 되지. 이 여왕 왕진링이 남자 하나 못 꼬시게. 왕진링은 그나마 얼굴이 반반하게 생긴 20대의 남자를 건드려 봅니다. 이 잘생긴 남자는 이름이 꽈밍이라고 불렀는데요. 키도 엄청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조직 내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답니다. 어이, 니네 누군지 알지? 오늘 저녁 시간 비워놔라. 우리 술 한잔 달달하게 빨고 이 철썩철썩 밤이 새도록 그냥 해보자. 알았니? 왕진링은 꽈밍을 꽉 잡고는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네 여왕님. 근데 저 요즘 아랫도리가 자꾸 간지러운 게 왠지 성병이 옮은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왕진링은 살짝 갸우뚱해 합니다. 그래, 뭐 인물값 하느라고 그런 병에 걸렸니? 아니면 나라 하기 싫어서 그런 거니? 뭐 어찌됐든 꽈밍은 포기해야겠죠. 이 다른 남자들한테도 직접 거렸는데요. 하지만 다들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왕진링을 피하는 거랍니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냐? 수컷들이란 놈들이 한판 하자도 뭐 이리 우물쭈물거리니? 빡쳐버린 왕진링은 여왕의 신분으로 법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 법령은 바로 그 누구든지 조직 내에서 남자 여자 관계를 못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이제 나옵니다. 왕진링의 명령이 떨어지니 다들 그냥 조용하게 이 뒤에서 호박씨를 깠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드디어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바로 비싸게 놀던 꽈밍이었죠. 사실 이놈은요, 이 조직 내 여자들을 다 따먹고는 차버리고 또 따먹고는 차버렸는데요. 그 중에 또 한 명을 잘못 건드렸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이름이 바이쉐라고 불렀는데 또 그나마 조직에서 미인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 꽈밍은 바이쉐랑 하룻밤을 보내고는 또 다른 여자들처럼 쌩 깠는데요. 바이쉐의 반응은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꽈밍이 자기를 차버리자 자살한다 뭐 뭐다 하면서 난리쳤다는 겁니다. 하여 그 소식이 여왕 왕진링한테 들려온 거죠. 그 성병이 걸렸다고 나를 뺀치주던 꽈밍이 바이쉐와 떡칠 때는 뭐 괜찮았다니? 너 이놈 잘 걸렸다. 내 이놈을 어떻게 하지? 네, 이 왕진링은 독하디 독한 여자입니다. 그런 그녀가 꽈밍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진링은 조직원들 몇 명과 바이쉐까지 끌고 꽈밍한테로 찾아갑니다. 야, 너 성병은 다 나았니? 어? 다 나았기에 바이쉐를 따먹었니? 네, 그러자 꽈밍은 뭘 잘못 처먹었는지 저번에와는 완전 정반대로 당당하게 나왔답니다. 뭐? 성병? 어이가 없네. 그걸 믿었니? 니 그 덩치에 깔려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아니 근데 그것도 몰랐니? 니 그 덩치만 무식한 게 아니고 머리도 무식하구나야. 뭐? 그러자 여왕 곁에 부하들은 꽈밍을 제압하려고 우르르 몰려듭니다. 하지만 꽈밍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접어놨던 비수를 꺼내 들고는 그래 와라 이놈들아, 오는 족족 내 그냥 황최즈처럼 다 만들어 줄 테니. 네, 여기에서 황최즈는 황쩔 뚝이라는 뜻인데요. 다리 하나 없이 쩔뚝쩔뚝거리며 다닌다고 하여 황팅리한테 붙여진 별명이랍니다. 어라, 내 그냥 먼지 좀 펄펄 나게 때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칼을 꺼내니? 네 그 얼굴을 믿고 지금 여자들한테 장난치는 거지? 그럼 그걸 못쓰게 만들면 되겠네. 어?
이해가 뭔 소리지 하는데 말입니다. 왕진링은 갑자기 뭔 액체를 관밍이 얼굴에 그냥 툭 뿌려대더랍니다. 그러자 관밍은 비명을 막 지르면서 뱅글뱅글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였답니다. 네, 글쎄 이 독한 왕진링은 관밍이 얼굴에 황산을 그냥 확 뿌린 거였죠. 그러자 그 발버둥을 치는 관밍이 모습을 바라보며 왕진링은 하하하하 하며 그냥 신나게 웃어댔답니다. 그렇게 관밍은 잘생긴 얼굴도 망치게 되었고 조직에서도 제명이 되어 쓸쓸하게 떠났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관밍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또 드라마틱하게 짠 하고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건 또 나중에 일이고요. 그렇게 관밍을 쫓아보내고 왕진링은 또 썽 해놨답니다. 저렇게 많은 수컷들이 있는데 나를 시원하게 해줄 놈은 한 놈도 없다니 참으로 우울하구나. 네, 그렇다고 강제로 부하들을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때 군사 예이후가 조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예이후는 전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었죠. 그러자 왕진링은 다른 싱싱한 놈들이야 뭐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 좋아하니 안 되겠는데 나이 많은 예이후야 뭐 내가 하자고 하면 오 땡큐 하고 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도 모르니까 이 밤에 가만히 가서 한번 덮쳐보자. 왕진링은 깊은 밤에 예이후를 찾아갑니다.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자 아예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건 전업 도둑들한테는 식은 죽 먹기겠죠. 예이후 집에 들어와 보자 네, 그 이불자리는 이미 깔려져 있었고 금방 들어올 것만 또 같았답니다. 왕진링은 야한 옷이고 뭐고 없이 그냥 훌떡 다 벗고는 쫄떡 벗은 채로 그냥 맨몸으로 예이후 이불 안으로 풍덩 빠져듭니다. 네, 그렇게 먹잇감이 예이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한밤중이 되자 술에 떡이 된 예이후가 비틀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이 술에 너무나도 꼬라진 예이후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이불 안으로 파고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이거 뭐야? 뭔 검은술에 하고 이 엄청난 덩치 물체가 와다닥 자기한테도 덮쳐드는 거였답니다. 곰이다! 곰이 사람 잡는다! 네, 그러자 뭐? 곰? 그래, 어디 곰한테 한번 먹혀봐라. 왕진링이 예이후의 두 팔을 꽉 잡고 내리 누르자 워낙 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예이후는 힘이 풀렸답니다. 그렇게 예이후는 힘 한번 못 써보고 왕진링한테 먹혔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 철썩철썩을 끝내자 왕진링은 기분이 아주 좋아졌답니다. 그 오랜만에 아랫돌이 기름칠 하니까 그냥 좋구나야. 이제부터는 전에 내렸던 명령을 철수하겠다. 니네 남자 여자들은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 그러자 밑에 부하들은 여왕 만세를 외치더랍니다. 그러면 그 불쌍한 예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왕진링은 그 한 번이 철썩철썩도 부족하여 썽해지기만 하면 예이후를 찾아가서 한바탕 휘둘러 놨답니다. 이때 예이후는 이미 60세를 넘어났으니 그 곰 같은 왕진링을 감당 못하고 두 번째로 또 조직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불쌍하죠. 황팅리 제갈 공명으로 멋있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이 여왕 왕진링한테 도망치는 신세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온 예이후는 북쪽으로 갔답니다. 사실 황팅리 세력이 제일 미미했던 곳이 바로 할빈에서도 더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었죠. 예이후는 이곳에서 또 우연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만남이 이제껏 불쌍하기만 했던 예이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9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